중국의 한 주유소를 방문한 벤츠 차량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돈을 던지고 떠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알바생은 바닥에 던진 돈을 주우며 눈물을 흘렸고 떠난 차주는 가족끼리 엇다퉈 돈을 내려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비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중국 언론은 춘절 기간 스촨성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서 발생한 갑질 사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매체와 주유소 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한 검은색 벤츠 차량이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로 들어왔으며 주유가 끝나자 아르바이트생은 주유구 캡을 잠그고 주유구를 닫았습니다. 이후 알바생은 주유 비용을 받기 위해 창문이 열려있던 뒷좌석으로 가 손을 내밀자 차량에 타고 있던 차주 동승자는 지폐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당황한 알바생은 멈칫하더니 차량 안에 있던 손님들을 한번 쳐다본 뒤 바닥에 쭈그려 앉아 떨어진 지폐를 주웠습니다. 알바생이 돈을 모두 줍자마자 벤츠 차량은 별다른 사과나 제스처 없이 그대로 주유소를 떠났습니다. 알바생은 돈을 정리하면서 떠나가는 벤츠를 가만히 쳐다본 후 뒤돌아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벤츠 차주는 매체를 통해 돈을 바닥에 던지거나 아르바이트생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당시 나의 누나가 운전 중이었는데 주유 중 뒷좌석에서 친척 몇 명이 앞다퉈 요금을 내려다가 다급해진 나머지 돈을 창밖으로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주유비가 475위안이었는데 우리는 500위안을 주고 거스름돈은 받지 않았다면서 이번 일은 잘못했다. 온라인에 퍼진 CCTV 영상을 봤다. 그 주유소 아르바이트생에게 직접 사과하기 위해 해당 주유소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유소 관계자는 직원이 눈물을 흘렸고 우리는 심리상담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이런 갑질 사건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 만약 정말 실수로 돈을 떨어뜨렸다면 차에서 내려서 설명하거나 돈을 주워줬어야 한다. 울지도 못하고 말없이 눈물만 닦는 모습이 마음 아프다. 멋지고 비싼 차를 운전한다고 해서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다 등 벤츠 차주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